네, 재활고수 시간입니다. 요즘 정말 어떤 섹터에서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이 시간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투자 철학까지도 모두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활고수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금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아깝이입니다. 수익률 대회 1위를 아깝게 놓쳐서 아깝이라고 하죠. 어떤 이력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진정한 투자 고수인 것 같습니다. 전업 투자만 올해로 8년차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8년차 베테랑 투자 고수의 철학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직접 보면서 대응을 잘하자입니다. 접근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베스트 3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눈길이 가는 1위 종목은 바이오 기업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계속해서 1위의 왕관을 쓰고 있고요. 2차 전지에서의 새내기 기대주입니다. 2위는 오션 브릿지입니다. 예, 정말 기대주 발굴의 장인인 것 같은데요. 3위는 인플레 감축 법안의 기대주로 소개했던 CS 윈드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했는데 탑3에 든 또 기대가 큰 종목이고요. 오늘 종목의 투자 컨셉도 확인해 볼까요? 네, 하늘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또 짐작이 가는데 하늘길이 힌트인 만큼 여행주일지 또 아니면 항공주일지도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기업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재활고수 시간입니다. 숨어있는 고수분들의 투자 비법과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모두 투어네요. 리오프닝의 대표 주자이죠. 사업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행 서비스 그리고 호텔 위탁 운영, 부동산 투자 이 세 개의 영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는 국내 대표적인 패키징 관광 전문 기업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송객인원 기준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여행 서비스가 아무래도 압도적인데요. 90% 가까이 되고 있고 호텔 위탁 운영이 7%, 더불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2% 정도 매출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궁금한 타이밍인데요.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영업단은 손실을 보였는데요. 전년 대비 11% 이상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은 감소 추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규모 호텔이 늘어남에 따라서 M&A 혹은 건물 용도 변경을 통해서 구조 개편을 단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면서 손실을, 영업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모두투어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대규모 희망 퇴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원 수가 665명으로 2019년 대비해서는요, 57% 수준으로 인력이 크게 감축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원 기준으로는 월 10만 명 수준의 모객 및 여행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시작되면 고정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 즉 마진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앵커 생각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복 소비는 오히려 8월을 정점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더불어서 최근에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들 이제 해외여행보다는 아니면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의 소비보다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같이 아이디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이 규제 쪽이 조금은 완화되는 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책 기대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3일부터 비행기 선박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를 중단한 것입니다. 일본 역시 11월 7일부터는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일본향 어떤 그 여행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모두 투어도 당연히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게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전망까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 주가 수준은 일회성 요인이 크지 않았던 2018년 실적 기준으로 PER 27배 정도 됩니다. 싸진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밴드에서는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데믹으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2023년까지 가파른 해외여행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밸류에이션에서 조금은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아까비의 전략입니다. 더불어서 모두투어는 이 B2C, 즉 개인들에게 파는 것보다는 B2B, 홀세일 쪽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여행 상승세가 늘어나면 좀 더 빠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점수, 신중한 점수 지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예, 60점입니다. 지금 리오프닝 그리고 내수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을 통해서 조금은 더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나타나는 해외 여행객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좀 안 늦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60점을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23,000원을 제시해 드렸고, 손절가는 14,000원입니다. 보유기간은 6개월로 제시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모두 투어에 대한 JI고수 추천 사유였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